걸러집니다. 자, 오늘은 저기 저번에 우리 저 쥐며느리 공부하려고 우리 청소부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번식하려고 세팅해 놓은 거. 야, 이제 한 달 정도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야, 이거 뭐 어? 징그럽습니다. 제가 벌레를 안 징그러워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귀여운 친구들도 너무 많으면 팬더도 한 천 마리 있으면 징그럽다 그러더라고. 보겠습니다. 자, 번식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자, 와, 이거 애기들 봐, 애기들. 엄청 많아요, 그죠? 이게 막 태어난 것도 아니고 되게 이 하얀 친구, 이 친구가 막 이 친구 막 태어난 친구고 요즘 많이 컸네. 오, 그만큽니다. 지금 여기서 아주 그 콜로니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그 저그 칼날 여왕이 와도 아주 도망갈 것 같아요. 그죠? 쪼개네. 우와, 씨. 군단이네요, 군단. 그죠? 이야. 보시면 쥐며느리도 있고 뭐 공벌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좀 빨리 돌아다니는 조 친구가 쥐며느리고. 어우. 야, 여기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들 또 땅속에도 있고 수태 사이에도 있고 많이들 이제 청소부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홍보하고 이렇게 좀 얘네들이 뭐 지나가다가 화단 뒤집으면 나올 수도 있는 친구들이지만 이렇게 직접 번식해서 또 분양하는 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직접 사이클을 돌려가고 이제 번식을 해갖고 저렴하게 세트로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애완용으로도 되고 아니면 저기 좀 말 그대로 그 비바리움 청소부용으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귀뚜라미 일로 와. 아, 이 새끼들 이거 여기 피네드가 들어갔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큰 거야.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거죠 귀뚜라미들이. 응? 피네드 얘네가 왜 귀뚜라미를 빼냐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요 애기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잡식이기 때문에 육식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기들 엄청 많죠. 여기 보시면 수태 이런 사이에 조그만 애들 막 기어다니는 거죠. 자, 그럼 간단하게 요 친구들 사육 정보하고 번식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사료가 없어 보이지만 사료가 되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주로 사용하는 거는요 강아지 사료예요. 강아지 사료 뭐 잡식이 그러니까 다 먹긴 하지만은 요 보시면요 지금 요 갈색 알갱이 막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친구가. 이게 이제 강아지 사료거든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가 저기 지금은 이제 우리 쪼이가 입맛이 바뀌어갖고 또 엄마 닮아갖고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사료가 많아요 집에. 그거로 이제 이렇게 좀 풀어놨는데 엄청 반응이 좋아요. 고양이 사료도 잘 먹고 쥐며느리 뭐 공벌레 다 먹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죠 이 친구 지금. 잡식이기 때문에 강아지 사료 주식으로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할 때 같이 넣어드리는 그 갑오징어 뼈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여기 갑오징어 뼈예요. 이거 이제 벌레지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거 먹고 있네요. 여기 또 한 마리 붙어 있었어요. 그죠? 갑오징어 뼈도 애들이 이렇게 먹고 키친질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갑오징어 뼈를 넣습니다. 안 나오겠다? 필수예요, 필수. 우리 옛날에 그 저기 뭐 밀리패드 옛날이 아니고 지금도 밀리패드 보면 영양제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다가 탈피하고 키친질 형성할 때 꼭 필요한 칼슘이기 때문에 갑오징어 뼈를 이렇게 하시고 뭐 이게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건어물 가게 가셔도 갑오징어 뼈 같은 건 구할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커. 귀뚜라미. 와씨 엄청.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컸지? 그런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먹이는 잡식이기 때문에 음식 찌꺼기도 먹어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거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야채 먹다가 남은 것들 여기 보시면 야채 드러내니까 애기들 엄청 많죠? 애호박 찌꺼기나 뭐 상추 찌꺼기 아니면 뭐 과일 먹다 남은 찌꺼기 과일 껍질 이런 것도 다 분해해 줍니다 친구들이. 아니면 뭐 우리 뭐 먹이 주다가 슈밀 찌꺼기 남은 거 귀뚜라미 먹다 남긴 거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 저도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빛은 안 좋아하다 보니까 스판들 좋아하다 보니까 코르크보드 큰 걸로 이렇게 덮어갖고 애들 습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 번식이 그냥 무한대로 됩니다 이 친구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럼 나도 번식해서 키워야지. 야, 이 새끼 이거 왜 돈 받고 파는 거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또 그거는 집에서 대여섯 마리 갖고 번식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저는 여기 몇백 마리 해갖고 돌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다가 애완용으로도 이렇게 번식도 가능하고 이제 사육장 찌꺼기 치우는 청소부로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요 리빙박스 대사이즈인데 여기서 지금 거의 천 마리 가까이 돌아가고 있어요. 분무기를 좀 많이 뿌려줘야지 건조하네. 분무기도 얘들 대놓고 물을 맞아도
별로 이렇게 데미지가 없어요. 막 물탱크로 막, 막 쏘지 않는 이상. 그래가지고 분무기도 위에다 그냥 애들 맞아도 되니까 살살 뿌려주시면은 또 습도 충족이 됩니다. 너무 건조하면 애들 안 돼요. 건조하면 탈피도 못하고 번식도 안 되고 탈수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분무기는 열심히 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귀뚜라미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네. 어? 핀헤드 요 사육장 위에다가 제가 이제 사마귀 그 사육장을 올려놨었는데 거기서 탈출한 핀헤드들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그렇게 큰 거야 이게. 야, 금방 컸어요, 그죠? 아무튼 우리 저기 등강류들이죠. 요새 이제 뭐 해외 등강류들도 많이 뭐 보이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번식도 되고 키우기도 쉽고 또 자세히 보면 귀여워요, 애들. 뭐 징그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